자, 하그리브스의 학생 유형화 과정 연구 있습니다. 이 하그리브스는 아까 앞에서 왜 교사 세 가지 유형 기억나십니까? 예, 연예인형, 그 다음에 낭만가형, 맹수조련사형. 그 하그리브스가 바로 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 교사 유형 연구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교사가 학생을 어떤 식으로 유형화하는가, 구분하는가를 이제 연구를 했다는 거죠. 봤더니 교사는 학생들 유형화할 때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더라. 모색, 명료화, 공고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. 그래서 모색 단계는 바로 뭐냐? 교사가 학생을 처음 만나서 가정하는 단계래요. 그래서 새 학년 새 학기 내가 새 담임이 돼서 우리 반 아이들 처음 딱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처음에 딱 인상만 보고 아 얘는 이럴 거야. 딱 인상 볼까? 아, 얘는 좀 모범생 같은데, 쟤는 뭐 좀 말썽꾸러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나서 인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제 가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 모색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명료화 단계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아이들과 생활을 하잖아요.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가정을 인상을 더 명확히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. 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처음에 가졌던 인상이 더 명료해지기도 하고 때론 처음에 가졌던 인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대요. 처음에 봤을 때도 모범생처럼 보였는데 몇 개월 생활하다 보니 역시 얘는 모범생이었어.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볼 때는 얘 되게 말썽꿀처럼 보였는데 의외로 생활을 몇 개월 해보니까 애가 오히려 모범생이네.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모색 단계에서 가졌던 인상이나 이게 이제 바뀌는 교정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. 명확해지고 세 번째 이제 공부화 단계 되면은 이제는 그 명확해진 인상을 중심으로 애들 범주화하는 거죠. 그래서 얘네들은 모범생 무리, 얘네들은 말썽꾸러기 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제 공고하게 그 인상을 만든 공고하는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아주 옛날에 한번 그 단계 세 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알고 있는가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